어머, 야, 어떻게 같이 와? 요 앞에서 만났어. 무슨 일로 긴급 소집이냐? 에휴, 전에 노래방 갔을 때 끝나고 내 이름 지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집애 때문에 산통 다 깨졌잖아.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 이름에서 한 글자씩 빼서 만들던데. 나훈아의 나, 이미자의 미, 서른도의 도, 그래서 남이도 이렇게. 얘가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니? 요즘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달식이 너만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야지. 달쑥이한테는 오달쑥이 딱인데. 맞아.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넌 오달쑥이야. 좋아. 월미도 트로트신 오만석 씨의 고명딸 오달쑥. 그래, 오달쑥으로 가자. 응.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? 그 감독은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그렇게 부르냐? 아니야. 후배 한년이 작정을 하고 나를 물먹였어. 그 현정인가 뭔가 하는 걔가 뭔 짓 한 거야?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피할 방도가 없네. 그냥 당할 수밖에. 아, 대체 이유가 뭔데? 늙고 능력 없는 선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꼴보기 싫은가 보지 뭐. 나만 빼고 지들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든 거 있지. 뭐? 아니, 그래서 그걸 그냥 뒀어? 이쪽 세계가 원래 비정해. 실력 떨어지면 알아서 키워야 하거든. 야, 너희가 이렇게 변했어? 어?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게 우리잖아. 아니,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? 지들이 뭐라고? 아니, 그러게. 사람들 정말 못됐네. 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. 이것들이 지들끼리만 밥 먹으러 가고 음정 조금만 틀려도 다 짠 듯이 나만 째려보는 거 있지. 어? 아니, 이것들이 진짜 그냥 두면 안 되겠네. 어? 야, 오랜만에 손 좀 봐야겠어. 내가 아주 싹 쓸어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진짜? 어쩌겠니? 달수가 오랜만에 몸 좀 풀자. 알았어. 준비되면 콜 할 테니까 바로 튀어나와. 오케이. 야, 오랜만에 차 달래 크로스 할까? 차 달래 크로스!